자, 그럼 이제 공격적으로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아니,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왜 금방 끝났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그 예시한 영화들이 그 요즘 우리가 요즘에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보고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그 금방 끝날 거니까 그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그 데미안 샤젤의 바빌론 고전의 라라랜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시간에서 얘기했던 그 로버트 알트만의 그 플레이어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플레이어 거기 카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 린치의 머럴랜드 드라이브 머럴랜드 드라이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할리우드 브루메도 올라가서 하일랜드 올라가서 여기서 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할리우드 꼭대기 있는 드라이브가 여기서 직선으로 가서 405까지 갑니다. 405 네. 거기 좀 위쪽 머럴랜드는 누구냐? 콜로네다 강에서 엘리스한테 물 먹으라고 물 끌어온 아저씨 그 물 끌어온 사람? 예. 그 한 백 몇십 년 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머글랜드를 줬고 아쿠아덕 네 아쿠아덕 그 공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 물 한 방울 없는 이 사막을 이렇게 번창시켰다고 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머글랜드 드라이브하고 또 마지막으로 아 선셋 블루바드 빌리 와일더 감독 선셋 블루바드 그거는 다 할리우드에 대한 이 영화고 다 명작들이고 다 깊이가 있고 엄청난 메시지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 하우저가 한 얘기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한 건 하나도 없고 이 작품들이 바람과 그 사라지다 카사블랑카 싱잉 인 더 레인 이 세 작품들이 다 나와 그 머럴랜드 드라이브에서 나오고 이 작품을 보면 아 이거 이 작품 여기서 나왔구나 쭉쭉 나오고 데미안 샤젤 바빌론도 이 싱잉 인 더 레인 이게 많이 나와요 막판에 음악도 나와요. 그러니까 할리우드를 알려면은 이 작품을 봐야 되는 건데 이때를 보라 그러면 이른바 이건 하우저가 얘기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황금시대다 할리우드에. 할리우드 황금시대인데 할리우드 그냥 할리우드면 할리우드는 지금도 잘 나오고 지금도 돈 무지 많이 버는데 이때가 황금시대고 이때가 황금시대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먹었다. 이건 이때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코리안, 한국에 있는 코리안 다 봤어요.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도 다 봤어요. 그리고 뭐, 몽고, 주변아시아, 이거 이 영화 안 본 사람 없어요. 이거는 조금 떨어지고, 이건 더 떨어지는데, 저건 이런 작품들이 나와가지고, 이 배우들과 감독들이 그 전 세계를 먹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하우저가 얘기했던 전세계 매스 전세계 절대다수의 대중들을 사로잡은 건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하우저가 뭐라 그랬지 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이 작품이 나왔던 이 시기가 192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까지 이때를 황금시대라 그런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시티즌 케인이라는 영화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영화. 네, 시티즌 케인도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네. 최초의 어마어마한 작품이고 뭐 영화 실적으로도 유명하고 영화 기술, 각본, 연출 다 최고의 작품으로 해요. 네. 근데 그냥 킬링 타임으로 제가 재미없어요. 보시면 재미없어. 잠깐 보셨구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오선을 쓰가 근데 그 영화 좀 이런 야불이 많이 하는 애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줄줄이 촬영 하나만 가지고도 책 한 권 써요. 시신계 촬영 하나만 가지고. 근데 할리우드에는 독특한 게 이게 유럽에도 없고 한국에도 물론 없고 독특한 게 뭐냐면 스튜디오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 이 여섯 개 빅 6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요 여섯 개가 제일 잘 나갈 때는
60년대, 70년대 살고, 요전에 뭐, 시티즌 게임 만드는 알케오라고 있었는데, 걔네들은 처음엔 넘버원이었는데 지금 망해가지고 없어졌고, 거의. 여기에 묶이는 게 뭐냐면은, 이때가 60년대 말까지 이랬는데, 여기에 묶이는 게 디즈니. 디즈니는 지금 넘버원이거든요. 넘버원도 그냥 넘버원이 아니라, 뭐, 한, 절반은 디즈니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 돈으로 모았으니까. 근데 그, 이 때문에 디즈니가 마이너스예요. 이때 뭐라 그래요? 빅 식스, 마이너스, 스몰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튜디오 있었고, 디즈니는 그때 스튜디오, 그때는 디즈니는 만화관에 보지 뭐 별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스튜디오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온 거고, 미국에만 생긴 거고, 미국이 이걸 잘해가지고, 할리우드 황금시대를 먹고, 그 황금시대가 전 세계를 먹었다라는 게 하우저의 주장이고, 지금 그 사람의 얘기는 윤대님인데도 지금도 다 그렇게 다 동의를 해요. 그럼 그 시스템이 뭐냐? 중앙 집중화시켰고, 영화 작품 만드는 걸 스탠다드를 만들어. 이렇게 해야지 스탠다드지. 표준이다.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만들었고, 이 스튜디오가, 이건 기업체의 힘이죠. 이거 뭐 혼자 똑똑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이거 창립한 사람들 100% 유태인들입니다. 대부분 동유럽이나 소련에서. 저기, 1900년대.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그, 한 게, 영화 제작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펼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화 제작 그러면 요 프로덕션 요거 하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프로덕션이죠. 영화 뭐 써가지고 찍나 보다, 촬영하나 보다, 편집하나 이런 게까지 알지. 프리 프로덕션에서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프로덕션만 아는데 그 이전에 이 스튜디오들은 이게 돈이 되니까 돈을 구해야 된다는 걸 제일 잘 알고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 투자를 받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투자를 잘 받으려면은 이번에 배우 누구 쓰는데 얘는 무조건 됩니까? 투자하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처음 제일 잘 만든 거죠. 이 스튜디오가. 이게 이 당시만 해도 유럽, 프랑스, 독일 아무도 못했고, 영국도 못했고, 뭐 일본도 못했죠. 일본도 이 스튜디오 지금도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고, 일본의 큰 영화사들이 있지만 거기는 정말 길드처럼 장인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정도지. 파이낸싱을 하는 것을 중요시해가지고 그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서 디스트리뷰션, 배급을 하는 거예요. 이 배급으로 돈은 어디서 버냐? 재근에서 버는 거죠. 파이낸싱 돈 받는 거고, 이거는 이 수금하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엑시비션도 여기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또 이때만 해도 극장을 잘하고. 디즈니가 제일 잘하는 게 작품 잘 만드는 게 아니죠. 작품 잘 만드는데 돈 쉽게 와라 다 오라 그러고, 디즈니가 다 섞어나가는 게 디스트리뷰션하고 엑시비션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1등 영화고, 영화사고, 제일 큰 스튜디오고, 모든 걸 다 먹었어요. 좀 영화 좀 하다가 좀 빌빌하면 디즈니로 흡수하거나 되고, 그래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튜디오가 있다는 게 할리우드의 다른 점이다. 특이한 점이다.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가 창작자들을 컨트롤해요. 창작자들. 그 창작자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뭐 요새 나온 얘기인데, 하우저는 이런 거 모르죠. 요새 나온 얘기인데, 이때 이 프랑크 카프라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거든요. 필모아를 많이 만들고 정말 잘 나가던 감독인데, 이 사람이 무려 39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할리우드 감독들 중에 자기가 뭘 찍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없었다. 찍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돈, 돈만 사는, 야, 이렇게 찍어 그러면 내 안서 찍고. 그 다음에, 그 감독들 중에 제일 잘 나가고 힘세고 유명한 감독 대여섯 명만 편집할 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었지. 아무도 건들지도 못해. 그 뭐냐, 감독이 완전히
작가가 아니고 절대로 작가가 아니고 그냥 어느 부품이죠. 부품. 한 역할만 딱 담당한 연출만 담당한 부품이죠. 그거에 관계되는 게 작가죠. 감독도 작가가 요 얘기가 나온 게 70년대 이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작가가 있었지만 이 얘기가 나온 게 70년대 이후고 이때 뭐 대부도 이때 나왔고 큐브릭도 이때 스탠리 큐브릭도 이때 날렸고 이 작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온 거죠. 오늘은 그 얘기하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있더라고요. 그 크리에이트 컨트롤 하는 거 이 머리라도 잘 보시면은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대사 중에 This is the gir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영화 쓸 때 굉장히 심리학을 했을 때 좀 This is the girl이 감독이 누구를 이제 캐스팅하려고 그러는데 캐스팅 오디션을 하는데 야 얘를 해 이 여자를 해 이 말이 This is the girl이거든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뒤에 마피아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물어보죠. This is the girl? 그러면 This is the girl. 그게 여러 번 나와요. 그 말이 이 영화에서.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모든 걸 컨트롤해요. 이렇게 영화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시나리오 이렇게 찍죠. 이렇게 하면 장사 안 돼요. 그리고 얘를 집어넣어. 내가 데리고 온 얘를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감독 위에 상전들이 많은 거죠. 이 트럼보라는 사람이 이 영화 되게 좋아요. 영화 그냥 보시면 지루할 텐데 제 얘기를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트럼보가 뭐냐면요, 이때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에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예요. 달턴 트럼보라고 그 사람의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창작한 게 무시났죠. 이 사람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때 30년대에 텐 커뮤니스트라고 해가지고 10명의 커뮤니스트들 텐 커뮤니스트라고 아주 재능이 뛰어난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도 있었어.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왜 유명해졌냐, 이때는 이렇게 소모품처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역할만 담당해서 일만 시나리오 싹 써가지고 내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거의 안 썼어요. 이건 내가 쓴 시나리오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공산당이라는 게 텐 커뮤니티 중에 제일 유명한 놈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다른 이름, 필명을 썼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러다가 커크 더글라스 와가지고 아, 이 아저씨 잘 쓴다는 걸 소문 듣고 와가지고 네, 이번에 나랑 작품을 합시다. 커크 더글라스 제일 잘 나왔대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은 뭐 돈 버는 거 좋죠. 근데 그 영화에서 나와요. 커크 더글라스. 처음으로 커크 더글라스의 그 영화계의 파워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아주 슬픈 얘기죠. 이 창작자의 그 다 제가 쓴 건데 그게 뭐냐면은 스탠리 큐브릭이 처음 만든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 스파르타카스. 굉장히 좋은 스파르타카스. 로마 시대 그거잖아요. 스파르타카스. 커크 더글라스가 그거로 커크 더글라스도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됐죠. 마이클 더글라스 아버지. 그 영화도 좋지만 그 영화 스탠리 큐브릭이 젊었을 때 연출도 무지 잘했지만 그 시대를 이어졌었어요. 달턴 트럼보가. 그 뜬 거예요. 아카데미상 받았을 거예요. 돈도 무지 벌었는데 공산당이라는 거 다 알지만 스파르타카스가 50년대에 나왔을 거예요. 마이카시 한참 때. 그래서 그러면 너 그럼 옛날에 못 썼냐 이 말이 다 나. 바람과 함께 사라진 뜻이 있어. 유명한 작품 쭈루루루 나 30년대 그 얘기를 슬프게 쫙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배경을 보고 보시면은 야 참 대단히 좋은 작가고 그런데 그냥 메카시즘으로 공산당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때 작가를 한 거지 다 할리우드에서 그냥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막인 찍혀가지고 아주 슬프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탔었는데 이름도 못 내밀고 도망다니고. 그 다음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은 그리피트예요. 우리 저 여기 가시면은 우리 그리피트 천문대에 있거든요. 그때 가면 그 라라랜드에서 두 남녀가 산 꼭대기 올라서 LA를 참 내려다보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뭐 처음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런 구장면이지. 그래서 처음에 나오고 사실. 근데 그게 그리피트는 아니고 그 그리피트는 이 세프란시스코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서극해 낸 사람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그 동네 그 동네 그 로스베리스부터 저 고백스까지 다 자기 땅이죠.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사람은 무슨 그리피스냐면은 퍼스트 네임드 그리피스예요. 그리피스인데 그 이 사람이 좀 이 헷가다 가는 게 있어가지고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이 자기 와이프를 총을 쏴버렸어. 1907년인가 8년인가 그때쯤. 그래가지고 죽진 않았어. 또 죽진 않았는데 좀 이따 죽었죠. 한 몇 달 살다가 한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와이프가. 참. 미친놈이죠, 미친놈. 돈만 무지 많고. 돈은 무지 많고. 근데, 저기, LA에서 광산신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저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자도 그 신문을 가지고, 이 광산, 이 석유 채굴 업계를 다 장악해가지고, 돈을 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 내가 쏠려고 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이렇게 변호사가지고 얼굴 물려가지고 한 2년 깜빡이 가요. 왜냐면 제가 범행을 저지르면 사실이니까. 깜빡이가 나올 때 돈을 엄청나게 하고 보석금 내고 나오고 아 내일 땅 다 주지마. 그래서 또 그리피스 파크가 생긴 거예요. 그 거기에 오트리 진 오트리라고 그 사람이 소경하는 주인공인데 그 사람 뮤지엄도 있고 승마장 있는데, 그, 골프장 두 개 거기 안에 있죠. 윌슨의 하든. 그거 다 이 사람 땅이었어요. 천문대를 이 사람이 져줬어요. 여기다 하나 천문대 짓자고 싶게. 그 그리피스는 광산이고, 영화사에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리피스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D.W. 그리피스인데, 이 사람도 영화 감독이죠. 이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자. 그래서 아주 싫어요, 다. 한주에서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게, 영화 촬영할 때 처음으로 클로즈업이라는 걸 처음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카메라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줌인, 줌아웃은 뭐 그런 기계 장치가 없었거든요, 옛날 카메라는.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이 제국의 분노가 무슨 제국인가 하는 영화, 이성영화 만들었는데, 거기서 클로즈업 어떻게 하냐? 줌인, 줌아웃이 안 되니까 카메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굴에다 들이대고, 이거를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단원을 또 하우저가 흘러내요. 이 클로즈업의 의미. 뭐 클로즈업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구라를 잘해. 정말 대단한 짓이죠. 그 클로즈업을 이 사람이 처음 얘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컨트롤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 클로즈업을 처음 얘기했고, 이, 우리가 영화 볼 때요, 이 러닝타임 몇 시간짜리 영화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굉장히 이 크리에이티브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영화는 왜 하필이면 90분에서 120분 사이에요. 모든 영화. 모든 영화가 그렇고, 지금 넷플릭스 TV 시리즈나 어느 TV 시리즈는 모든 게 50분에서 100분, 아니 50분에서 60분 고사예요. 그거는 감독이나 작가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만큼 아니고, 100% 아까 얘기했던 디스트리뷰션하고 엑스비션. 테레비 나오려면 50분에 한 번은 끊어줘야지. 이거를 1시간 넘어가면 안, 지루해서 안 돼요.
다 이게 영화 산업 비즈니스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99%의 영화가 90분에서 120분 사이에요. 그 왜 그러냐. 영화 극장에서 하루에 몇 편 상영해야 되는데, 5번 띄우려면 120분 이해야 되고, 120분 넘어가면 4번밖에 상영 못한다. 한번 상영 못하면 돈이 절마야. 자기네들 투자하는 하나도 없이 한번 돈 버는 걸 날려줄 거 된다. 그러니까 배급업자나 영화사 사장이나 돈벌이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120분 넘어가는 영화 싫어해요. 그런데 잘 나가는 감독들은 요새 힘 있는 감독들은 전부 3시간. 스탠리 큐브리크 3시간짜리 막 만들고, 처음에 못 만들죠. 마치도 그 노암 촘스키 선생이 언어학자잖아요. 변형 생성 문법 영어부 언어학자거든요. 언어를 이렇게 배운다 공부를 생선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유태인인데, 이 사람이 딱 하버드 교수 된 다음에 MIT 교수인가? MIT 교수 된 다음에 테뉴어, 그러니까 평생 직장으로 딱 테뉴어를 받은 다음부터 확 바뀌어서 그때부터 정치편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그렇듯이 처음에 감독들이 전부 다 2시간 이하로 찍어요. 저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감독을 입고 나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눈치 안 보고 내가 이제 너네들하고 대적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 3시간짜리 막 찍어냈어요. 2시간짜리. 배너 4시간이거든요. 배너 찍은 밀리언 마일러 옛날에 2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딱 힘 있으니까, 아, 4시간을 해야 내가 좀 표현할 수 있지. 이거 편집 못하겠어. 딱 이렇게. 스탠리 큐브릭도 그렇고, 잘 나가는 감독들, 일단 예를 들어서, 러닝타임이 2시간 넘었다. 2시간 조금 넘으면 봐주고, 한 2시간 반 이상, 3시간 넘었다. 3시간 넘었다. 이러면, 얘는 방구 좀 끼는 애죠. 할리우드에서. 그냥 아무나 못해. 그냥 작사하니까. 근데 요번에 보셨기에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할리우드에 관한 영화들 중에 2시간 넘는 영화는 바빌론 하나밖에 없죠. 맞나? 그 플레이어는 한 2시간 반인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2시간 반. 그리고 에브리띵도 좀 길대요. 한 2시간 한 20. 네, 그건 이제 할리우드가 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렇고, 그 다음에 맙신은 뭐냐면은 그 출연자가 무지막 거, 엑스트라가 1,000명 이상 되는 거, 그런 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100명 이상만 돼도 맙신이라고 하는데, 1,000명 이상 되는 영화를 그 찍을 수 있다, 그리고 1,000명 이상 엑스트라를 동원할 수 있는 감독, 그런 시나리오와 연출을 이 할리우드 비즈니스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놈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 영화를 보시다가 뭐 영화 재밌다 재미없다는 뭐 알아서 보시면 되고, 1,000명 이상 왜 이렇게 엑스트라가 많어? 그럼 걔는 할리우드에서 진짜 밖에도 그 안 밀린다는 뜻이거든요. 1,000명. 그 맙신이 많은 영화 중에 제가 스마트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디어 헌터 만든 마이클 치미노가 만든 그 천국의 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헤븐스 게이트. 19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 18세기 19세기. 이 디어 헌터도 2시간 조금 넘을 거예요. 3시간 안 될 거예요. 2시간 조금 넘을 텐데, 거기서 아카데미상 딱 받으니까, 그리고 다 등장한 놈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폼 잡는 거예요. 이 헤븐스게이트 3시간 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맙신이야. 두 번째 능력이, 그때는 무슨 컴퓨터 그래픽도 없을 때고, 이제 80년, 80년에 나오니까 두 번째 능력이 어마어마해. 그 돈을 디어헌터 만들었으니 내가 잘 나가니까 돈 내고 다 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고, 괜찮은, 재미있는 일인데,
뭐 좀 지루해, 뭐 지루한데. 정말 이 영화 보다가 와, 이건 진짜 사람 영화 보듯 되게 많이 동원했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헤븐스 게이트 첫 장면이 뭐냐면은 1860년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이 첫 장면이에요. 하버드 대학 졸업식이 한 10분인가 15분 가는데 옛날이잖아요. 1860년 옛날인데 아, 이 뭐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졸업하는 거니까 이때는 시간에도 공부도 늦었고 그거를 처음 엑스트라 다 공부하니까 졸업식 장면을 처음에 쫙 찍고 여기는 안 썼지만 그것도 롱테이크도 굳이 롱테이크는 끊지 않고 편집을 하고 카메라 쉬지 않고 막 가는 거 그거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 내용보다 와, 이 신인의 이름이 대단한 권력을 누렸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할리우드 얘기니까 이 할리우드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작품들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할리우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게 장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르를 만들어서 요 장르를 잘하는 제작자, 장르를 잘하는 감독, 요 장르를 잘하는 배우, 시나리오 작가, 이거를 줄 세우는 거죠. 그런 걸 키우고 그런 거를 잘했다.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스펠링이 저렇게 되는데 장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장르라고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장르. 응? 이거는 불란서 말이지만 불란서에는 네. 카인드 그냥 종류라는 얘기인데 그 뭐 장르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들. 저는 불란서 말을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뭐, 처음에 불란서 말처럼 장르. 발음하지 않아요. 제가 장르라고 하면 장르라 그 한국말이죠. 그거는 한국에서도 장르라고 하지 뭐 딴 얘기 없어요. 이런 장르화 만들었던 거고 요거는 다르다. 그 다음에 할리우드 시스템이 만든 게 뭐냐면은 아 비즈니스 19네 할리우드 시스템이 만든 게 뭐냐면은 계약제를 한 거예요. 전속계약. 계약도 이때는 옛날에는 특히 전속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국에 계셨던 분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MBC, KBS, TBC 이 방송사마다 전속 탤런트가 있었어요. 전속 개그맨이 딴 방송 가서 못해 전속을. 그럼 작가나 PD는 물론 거기 직원이고 감독을. 그런 전속 계약이 있고 그거를 제일 먼저 20년대, 30년대부터 한 게 할리우드. 그래서 너는 워너브라스, 워너브라스, 파라마운트, 파라마운트 여기서만 꿈다. 여기 소속이다. 딴 데 가면 안 된다. 딴 데 가려면 계약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시스템 만들었고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전속도 해택하는 거고 이 제가 여기서 예시를 드는 건 뭐냐면요. 이 하비 와인스탄이라는 제작자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진짜 깜빡 같죠, 지금? 뭐, 세계 최고의 영화 배우 다 되신 분이에요. 세계 최고, 1급. 누구나 여기 지금 얘기하면 다 아는. 그리고 이 타란티노는 92년에 레저브와 독스라는 영화를 대해서 데뷔했는데, 그 영화를 아마 하우저가 봤으면 아마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영화 한 편 보고 얘기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이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오, 그 영화가 뜬 거예요. 데뷔작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영화 만들 때까지 이 영화는 아마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는 못했어요. 이 영화 만들 때까지 타란티노가 이 사람하고만 만들었어요. 이 감독, 제작자, 이규제티브 프로듀서 이런데 그리고 레저브와 독스 만나 퍼펙션이 떴잖아. 퍼펙션이 뭐 상 줄줄이 받고 깜냉이 받고 뭐 돈도 무지 벌었고 우리가 봐도 재밌죠. 퍼펙션 지금 보시도 너무 재밌게 만들었죠. 아주 그냥 통쾌하게. 그런데 얘도 그런데 이 아저씨가 미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잘 나가는 유명한 배우들만
그래가지고 뭐 걸려가지고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이러한 전속 계약이 이때는 전속 계약자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는 영화 찍으면 얘한테 가서 요거 하려는데 돈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너는 무조건 해. 이렇게 된 거죠. 이 워스버 타이밍 하려도 얘 영화 안 해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전속 계약이라든가 프로듀서가 그 크리에이티브를 통제하는 거라든가 이거 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의 슬픈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빌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에서 이게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하고자 하는 일인데요. 이거를 우리 일본 사람들이 총체성이라고 말합니다. 토탈리티. 이거는 이제 총체성. 토탈이면 토탈이지. 토탈리티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하우자가 1940년대 처음으로 이 말을 쓰면서 이 비평계, 미학, 철학계를 이렇게 휩쓸은 거죠. 불화를 이렇게 잘 심어줘. 그럼 토탈리티가 뭐냐? 토탈인 게 전체적인 거가 토탈리티인데 이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고 뭐 서로 상호우전적이고 그런 스타일과 이런 시기나 이런 것들이다. 그런 것이 예술이 버무러진 것이 토탈리티다. 이거를 가지고 또 김일희 선생이 그 우카츠 설명할 때 불화를 피면서 이 토탈리티 이게 바로 우리 근대를 설명하고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거 자본주의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총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루카치에 따르면은 김일희 선생은 소설밖에 없다. 시 연구 못한다. 시가 무슨 이 연관돼 있고 뭐 이런 사회학자들 못한다는 거고 사르트르도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소설을 해야지 무슨 편가하게 시 쓰고 시 나무랭 같은 거 쓰고 있냐. 지금 사회를 변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그리고 단편 소설도 안 돼요. 단편 장편으로 너무 복잡하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장편으로 소설을 써야지 단편으로 쓰는 거는 우리 사회를 배경 못하고 우리 사회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인식을 못 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이 김유 선생이 옛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줄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어 보이더라고요. 같이 유명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돌아가셨지만 좀 바뀌었어요. 그 유튜브 오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았는데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분이 2070년도 이러면서 단편 소설로 바뀌었어요. 소설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아놀드 하우저가 쓴 책 이름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잖아요. 문학과 예술의 역사는 모르겠는데 역사는 역사지. 그냥 히스토리 아니라 소셜 히스토리죠. 사회사. 그러니까 문학과 예술의 옛날 거를 부른데 이게 사회와 무슨 연관이 있고 사회에 어떻게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주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 사람은 사회적이 혁명만 하는 사람이니까 소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소설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소설 중에서도 특히 사회 전체를 표현해낼 수 있는 소설들만이 진짜 예술 작품이다. 사회주의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참 떠드시던 분이 2000년대 넘어서 단편으로 바뀌었어요. 단편을 바뀌었는데 뭐, 나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유튜브에 나오신 거예요. 유튜브에서 한결 기자를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한번 보시면 좋은데 내가 첫 마디가 딱 그거예요. 보르헤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보르헤스가 누군지 설명도 안 해요. 니들이 알아서 나중에 찾아봐라. 보르헤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도 죽었다지 몇 작품 안 썼고 뭐 한두 권이 전집이니까 전부 단편만 썼어요. 눈이 나빠서 주서가 저기 디테일하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보리스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장편 소설은 쓰레기다. 그 뭐 줄줄로 주저주저 그렇게 길게 많이 쓰느냐 이제. 그럴 거 없다.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된다. 근데 김희 선생은 거기서 딱 뒤통수 맞은 거지. 이 사람 평생 장편 소설만 읽고 싶은 건데 이광수의 주저 이런 건 아닌 거지. 변하신 거예요? 바뀐 것 같아. 그 인터뷰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읽어야 될 단편 소설 몇 작품 짜리 있는 걸 읽어야 돼. 정말 좋을 것 같은 거. 최고의 작품인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80년대부터 70년대 얘기하신 작품 중에 뭐였냐면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라고 있었다. 이거를 그 김익수 선생이 무진기행 단편 소설인데 지금도 얘기하고 그때도 얘기하고 옛날부터 얘기하신 작품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읽어봐도 좋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서울대 국문과 김연하고 동기 둘이서 되게 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소설가로 뜨니까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기독교에 듣고 완전히 헷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헷가닥하기 직전에 아니 전두환 되고 헷가닥했어요. 전두환 되고 아니 잠깐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헷갈렸어. 그 전에 괜찮아요. 조용필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 만나서. 아, 그 말인데 몰랐어요. 그건 제가 그냥 기독교계를 모르니까. 손보검에다 헷갈렸잖아. 근데 제가 작품 얘기를 하면은, 무진이라는 거는 원래 운동 동네 때 진음이 저기 한국과 있다는 뜻이고, 무는 안개 같은. 안개 같은 한국 도시에 여행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자기를 쓰는데, 진짜 짧은 단편 소설이니까 한 25분, 30분 다 읽어버렸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한국말은 정말 좋아요. 천재적이지? 천재적이지. 하길종 김승옥 하길종이라고 그 서울대 문과 그 영화 감독인데 바보들의 행정 만들었어요. 하길종이랑 영화도 몇 편 만들었어요. 그 세 사람이 동기인데 공부도 많이 했겠지만 그 한국말을 정말 이렇게 잘 쓰죠. 이 사람 전라도 여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이 작품 생각나고 몇 개의 작품 있어요. 이태준, 현진관 작품 몇 개를 읽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단편소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단편이니까 장편은 땅밖에 어려운데 장편은 널려져 있어요. 그냥 자기 블로그에다 그냥 다 전제한 건도 있고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아 기가 막혀. 현진관, 이태준. 아, 이태준은 북한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태준 진짜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옛날 한국말. 이태준의 문장 강화라는 그 한국말 교과서가 있는데 이 사람처럼 한국말 멋있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 단편적. 옛날 사람들이 이제 김승옥 뭐만 좀 네. 아직 살아 있어요? 김승호? 살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건 무진경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작품도 이때는 기가 막히게 읽어보시면은 아까운 것은 아깝다. 계속 쓰지를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헷갈려서 못 썼다니까. 작품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조용히 만나 그래서 안 나와. 안 나와. 조용히 한심한 한심한 그냥 장문이나 소문. 제가 나왔어요. 제가 잘못 제가 이여름 교수가 장단할 때 저 사람한테 때 글을 쓰라고 호텔 방에 가둬놓고 글 꼭 너 써내지 않으면 안 내본다 그랬는데 결국 안 거죠. 경호원까지 막 돼갖고 지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냥 글이라는 게 강요한다고 나오나. 진짜 아깝죠. 바빌론이 세 개밖에 노미네이션을 못 받았네. 그다음에 이건 난 파우저가 한 말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영화라는 예술 장르가 나온 지 2,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보고서 이 영화라는 것만이 매스 퍼블릭 절대 다수의 대중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1951년에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지, 영화 만들었지. 텔레비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OTT도 그렇고, 다 이해하지만, 1950년대 초에 그 말을 한 거예요. 영화 몇 편 보고, 옛날 영화를 좋은 것도 보고. 그런 건 왜냐면, Enjoyment of Art. 옛날에 예술을 향유한 게, 이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음악, 미술, 문학도 마찬가지고, 극소수만 예술을 향유했어요. 극소수. 옛날에 성경 읽어본 사람은 중세 때 사제들과 읽었겠죠. 몇 줄 읽었겠지. 몇 명 읽듯이 예술을 즐긴다는 건 99%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영화라는 놈이 나오는 바람에 예술에도 관심이 없고 예술이 뭔지도 모르고 다 오게 된 거예요. 왜냐? 재밌거든. 볼만한 거. 그렇게 처음에 보는데 가만히 스티브 사진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니까 오! 저 사람이 사람이 들었나.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말도 나오네? 음악만 나오는데 말도 나오네? 그게 이제 이 바벨론에 나오는 무성영화에서 무성영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화만이 그 절대다수의 퍼블릭 대상을 주는 유일한 것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되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보기엔 처음으로 했고, 그때 50년대만 해도 영화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안 보고. 지식인들은 특히 그 영화라는 건 저 할리우드 딴딴 애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고상하게, 저기 음악회 가서 콘서트 가서 음악 좀 해가보고 이래야지 무슨 영화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영화라는 예술만이 질적인 기준에서 상관하지 않는다. 질이 좋고 나쁘고, I don't care. 재밌고, 킬링타임 잘하면 됐지, 뭐. 근데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오페라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질적인 게 좀 안 되면 아무도 안 가요. 왜냐면 그거 보는 사람들은, 그거 된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극소수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고, 물론 허영으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페라의 품적으로 딱 좋은 옷 입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극소수라는 극소수. 그런 모든 극소수만 하던 예술을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게 영화가 유일하다. 그리고 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하죠. 이 얘기가 7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더하죠. 넷플릭스 보고 다. 근데 이 하우자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많이 보게 됨으로써 요 뿌띠 부르주아라는 게 나오는데 부르주아는 뭐냐면은 부르주가 저기 함부르크 뭐 무슨 부르크 같듯이 동네라는 뜻이죠. 그리고 뉴욕 가시면은 버러우라고 해요. 버러우가 네 개 있죠. 맨하탄 있고 퀸스 있고 브루클린 그걸 버러우라고 해요. 버러우가 이 부르주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불란서로 부르주라고 그러고 독일어 브루크라고 그러고 뭐 영어로 먹으라고 그러고 딱 똑같은 그 읍내 한국말로 하면 읍내죠. 읍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게 18세기 19세기에 돈을 벌어가지고 부르주아 혁명이 있고 부르주아가 지배한 세상이었고 그게 19세기가 됐는데 이 뿌띠는 리틀 작다는 거거든요. 불란서말로 그래서 뿌띠 부르주아는 이제 영어가 아니거는 조금 구라 좀 피는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입에 맨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이 영화라는 게 드디어 뿌띠 부르주아에 딱 맞는 작품으로 예술 장르에서 나타났다 라고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내가 그 뿌띠 부르주아가 뭐 어때서 뭐 부르주아는 제대로 못됐고 약간 소시민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데 부르주아는 돈 많이 벌었는데 돈도 많이 먹고 겨우 먹고 살고 집도 조그맣고 하루라도 해드리고 그래도 문화생활은 좀 해야 되겠고 폼은 잡아야겠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뿌띠 부르주아들의 특성들의 얘기인데 이게 51년에 이런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영화 몇 편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대단한 구라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아무런 예술을 즐길 미술관이나 음악회는 못 가고 가요. 근처는 가봐야 무슨 그 아무 관심도 없고 먹을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영화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향유 할 즐길만한 킬링타임 할만한 예술작품 생겼다 라고 하우저가 이때 처음 주장했습니다. 이 뿌띠브라자의 판타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은 하우저 얘기는 이때 이제 이 사람 본 거죠. 이게 30년대 영화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나 저 찌든 사람이나 그 다음에 굉장히 부자나 권력 가진 사람이나 엄청난 지식인이나 이 사람들이 영화관에 다 들어가면 전부 평등한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가지는 판타지는 다 똑같거든요. 부자건 권력이 있건, 가난하고 일자고 싶고 공부도 못하고 공부 못해도 이 영화 이해가 가거든요. 딱 보면 되지 뭐 읽을 책이 뭘 필요해. 그냥 아 시대가 그렇고 얘네들이 사랑을 하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극적으로 그러나 또 재밌잖아요. 이것도 3시간 넘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 극장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관객들이 그 계층을 안고 사람들이 동등해진다 라고 이 파우저가 주장한 거예요. 끝. 이거는 제가 그 이 영화책에 보시면은 마지막 문장을 지금까지 한 얘기 마지막 문장을 너무 잘 써가지고 잘 썼다기보다 어렵지도 않은 말을 끝맺음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지금까지 한 얘기 매스 미디어고 세상 바뀌었다 영화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부 영화만 보지 영화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여기 매스 미디어, 매스 컬처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 만약에 하우저가 지금 살아있다면은 봉준호의 기생충하고 넷플릭스에 나온 오징어 게임하고 어느 게 중요하냐. 오징어 게임이 100배 중요한 거죠. 본 사람이 한 1000배를 말해보고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상영시간 5배죠. 봉준호 영화 2시간이면 1시간짜리 10편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2편을 나오고 봉준호 기생충 2 안 찍을 거예요. 물론 봉준호도 중요한 작가고 잘 만드는데 기생충 보시면서 하 진짜 멋진 작품 감탄하고 뭐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아 재밌게 멋있게 만들었다 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깊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뉴욕에서 만난 그 하루나 저기 1세대들, 2세대들 아저씨들 아무도 봉준호 기생충은 이제 예상 타고요 외전입니다. 물어보는 것도. 그럼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럴 식으로 그거를 향유하고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런 거는 극소수의 엘리트들이고 반면에 오징어 게임은 다 보고 애들도 다 보고 어른들도 다 보고 한국이랑 미국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보고 봉준호 기생충을 미국, 한국 아니고 누가 봤겠어요. 일본 애들 아마 기생충 하나도 안 봤을 거예요. 재미없다. 그렇듯이, 그런데 저기 오징어 게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넷플릭스고, OTT고, OTT에 2시간짜리 영화 말고, 이 시리즈들. 글로리 있는 거 어쩌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사회상,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여러 사람들의 절대가서 대중들의 의식, 문화, 감상 이런 거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을 오징어 게임도 안 본 하우저는 이때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